와, 궁촌 일인데요. 희한한 조형물, 야구 선수. 뭐지? 여기 출신 누가? 저건 옛날에 오비베어스 옷인데, 오비베어스의 선수가 있었나? 저 아래가 저거 7번 국도고요. 거기 앞에 바로 이런 게 있네요. 그러니까 저 아래가 공양왕릉이고요. 그리고 또 이쪽에 공양왕이 머물렀다는 마을이 있어요. 거기에 음나무가 있어가지고 음나무 봤는데 보니까 입구에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왔어요. 이야, 오, 삼척지역 경찰 전적비인데요? 뭐라고 써있나 저 앞에 가서 한번 볼까요? 와, 삼척지역 경찰 전적비. 한국전쟁 전후.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뭐 그게 있었던 건 아니고 한국전쟁 때부터 해서 여기서 호국 임무를 다하다가 전사하신 경찰관을 위해서 지었대요. 삼척 경찰서장이 1992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했네.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 시설이야. 이야, 작은 근린공원처럼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비석을 이렇게 해놨네요. 이쁘게. 오, 이야.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. 잠깐 참배 좀 하고요. 목숨을 바친다는 거는 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어떤 쪽에 쓰든지 간에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. 어이구, 이게 뭐야? 여기는 이제 누가 같이 돈 내서. 6.25 때 경찰로서 여기 보면은, 와, 대단하다, 대단해. 어휴, 여기 또 어떻게, 아이고, 참. 아이고, 6.25 동족 상잔의 비극인데, 이미 잊혀진 전쟁이 돼가지고, 뭐, 김정은이가 그러고 까분다고 막 전쟁 한판 벌여 막 그런 소리 나오고 그러죠. 우리나라에 이런 위령비라든지 참전비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 많이 있어요. 저기가 7번 국도니까요. 지나시다가 뭐 휴게소 앞에 쉬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데 잠깐 쉬시면서 앉을 수 있게 저렇게 벤치도 되어져 있고요. 공기도 좋고요. 여기 잠깐 들리셔가지고 야,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. 바로 저 아래가 7번 국도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, 구독,